쌀그 안녕하세요. 전 21살입니다. 전 영화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해서 친구랑 같이 영화관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진상을 만났습니다. 야야, 이제 시작한다. 와, 나 도와줘요 양팡맨 진짜 보고 싶었는데. 오, 이봐요. 여기 우리 자리인데. 네? 여기 저희 자리인데요? 오, 표정 제대로 확인해봐요. 여기 저희 자리 맞아요. 아, 양파맨 시작하잖아 엄마. 양파맨, 양파맨 빨리 비껴. 여기 저희 자리 맞다니깐요. 어머, 우리가 잘못 봤네. 유감이네요. 유감이네. 김재민 옆에 앉아.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야, 그냥 무시하고 영화나 보자. 저흰 무사히 영화를 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 양파맨 언제 나와 엄마? 엄마, 양파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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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맨 매매. 어우, 나오겠지. 이거 나 좀 먹으면서 기다려. 어, 갇혔다. 엄마 찍고. 아, 맞아. 나 사진 찍어야지. 어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 해야겠어. 저기요, 과자 좀 조용히 드셔주세요. 에이? 뭐라는 거야? 어머, 이봐요. 영화관에서 과자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것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야 직무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멍청해. 아, 그냥 영화나 보자. 이 우주의 악당 훈발 아니, 그냥 나쁜 놈 널 혼내주러 왔다. 간다! 와, 양파맨! 양파맨이다 엄마! 양파맨! 엄마 양파맨 진짜 센 거 알지? 우리 양파맨이 짱인 거 알지? 양파, 양파, 양파맨! 정의의 사도 양파맨!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시라고요. 아, 뭐야, 왜 저래? 껴들지 좀 마요. 오, 학생, 애들 보는 영화인데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다 커가지고 왜 그래? 당신 아들 딸이어도 이렇게 화낼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시끄럽잖아요. 어휴, 시끄럽고 영화나 봐요, 영화나. 뭔 다 커서 애니메이션이나 보러 와가지고 한심하긴. 아, 진짜 어른이 왜 저래? 한심해 진짜. 양파맨한테 죽방 맞아야 해. 저희는 그들의 당당함에 미쳐 돌아가고 있던 바로 그때. 어, 양파맨이건 당근맨이건 볶아 먹어버리기 전에 입 닥치라 잼민이. 뭐라는 거야? 뭐? 꿈냐? 네, 뒤지고 싶나. 오, 니네 뭐야? 니네 몇 살이야? 버리자머리 없게. 시끄럽다 아줌마. 그러다 다쳐. 뭐? 우위가 없어서 너네 혼종 나볼래? 그 아저씨는 빠져있으셔. 어이, 잼민이 어디 초인가? 뭐래? 얘기를 안 하면 네 얼굴에 똥을 싸질 거야! 얘, 니네 뭐냐고! 너 똥머리! 조용히 안 하면 네 얼굴에 똥을 싸버릴 거야! 한국 초예요. 어따, 자네가 졸업한 초 아니여? 그래, 내가 소식적 졸업한 초등학교였지. 내가 한국 초 꿀주먹이었어. 그러는 바뀌었지. 저 잠들어 봤는데, 근데 왜 꿀주먹이죠? 맞으면 달디 달거든. 그건 존나 약한 거 아닌가요? 입 닥쳐라 잼민이. 안 그러면 네 얼굴에 똥을 싸지를 거야. 너네 뭐야? 똥땡이 빠져있어. 너들에게 사죄해라 잼민이. 그게 싫다면 지금 당장 네 얼굴에 똥을 싸지를. 으아, 그만 싸지르세요. 죄송합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자. 그냥 집에 가자. 그래,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다. 아따, 낭자들 괜찮으신지?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게 나이가 괜찮으시다면 밥이나 함께 하지? 어, 혹시 몇 살이시죠? 중학교 2학년이요. 안녕하세요. 썰푸는 그림쟁이 댕이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네요. 이번 영상은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그건 바로 60초에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화가 엄청 났었던 그런 사연을 받아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드리기 위해 사연에다가 핵사이다를 추가하는 핵사이다 툰입니다.
첫 핵사에 다툰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짜증났던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번 영상처럼 고구마 사연을 시원한 핵사이다로 바꾸어 영상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새 컨텐츠의 사연은 이번 영상에 댓글로만 받으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소중히 잘 읽고 있습니다. 댓글이 정말 참 힘이 되더라고요. 하하하. 그리고 Q&A는 언제 하냐는 댓글이 있어서 Q&A는 구독자가 3만 명이 되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봐요. 안녕!